네, 올여름 해수욕장들이 모두 개장한 후 맞는 첫 주말,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비날씨로 걱정이 컸던 상인들도 한시름 덜었는데, 다만 본격적인 피서 행렬은 장마가 끝나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다소 흐린 날씨에도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거나 바닷바람을 벗삼아 해변가를 여유롭게 산책합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물놀이는 두 배로 즐겁습니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 친구들끼리 시험 끝나고 오니까 시원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해수욕장 한편에 마련된 풀장에서는 미끄럼틀을 타고 백사장 위에선 모래장난을 하는 등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행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제주도 와가지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도내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한 이후 맞는 첫 주말 이틀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7만 5천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개점 휴업에 들어갔던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비가 그치고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다소간 숨통이 트였습니다. 장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이 이렇게 돼서 날씨도 좋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상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장마로 인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피서 행렬이 시작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